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앞 시간에 그 연꽃의 상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재미난 것이 연꽃 그 씨, 연실이라 그러는데 이 씨가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인도에선가 3000년 전인가 이렇게 어딘가에 있던 씨앗이 나왔는데 그것을 심었더니 그대로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참 연꽃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뭐 이 불교의 꽃은 아닙니다만은 원체 그 미묘한 점이 많아서 불교의 꽃처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꽃에 대해서 요즘에 연꽃이 많이 이제 피기도 하고 그런데요. 뭐 이 그 장소에 따라서 빨리 피는 것도 있고 늦게 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연락을 받기로 이제 연꽃에 대해서 시도 쓰고 하는 모임을 갖는다고 연락이 어디선가 왔더라고요. 뭐 좀 바빠서 못 갑니다만은 그 예전에 참 이 재밌는 연과 관계에 대해서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스님들은 절에서 주로 이제 차를 쭉 마시죠. 차를 마시는데 해차 경우 녹차 같은 경우에는 해가 바뀌면은 이게 향도 날아가고 맛도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묵은 차를 연이 필 때 그 연잎이 이제 벌어졌다 오므렸다 그럽니다. 특징이. 그래서 자정이 넘었으면은 서서히 피기 시작해서 정오가 지날 때쯤이면은 거의 오므라듭니다. 그것을 한 3-4일 정도 반복을 하죠. 연꽃은.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그 꽃이 이제 피어 있을 때 이렇게 다시 이제 이렇게 싹 오므러질 때 그 속에다가 묵은 차를 뭐 천에다 싹은 이렇게 해서 넣어두죠. 넣어두고는 그 다음 날 이제는 며칠 이렇게 피었다 오므렸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힘이 없어져서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때 그 연못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뭐 동자를 시킨다든지 해서 노스님들이 아니면 조그마한 조각배를 타고 간다든지 해서 그걸 이제 채채오게 해요. 채채오게 해서 그 연다라 그러죠. 연꽃의 향기하고 그 차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 자체가 연꽃향을 해서 묵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맛있는 차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새롭게 그 연차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 스님들이 이제 주로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저에게도 그 요즘에는 참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냉장고도 있고 또 얼음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방에서 그 얼음을 채워가지고 그 얼려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냉동실에 넣어두면 1년 내도록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다리면은 연향이 극하고 참 좋죠. 이처럼 이 스님들은 이 연을 매우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 연에 대해서 갖가지 비유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연꽃의 비유 가운데 가장 백미에 해당되는 그 비유를 들자면은 아마도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비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법화경 자체는 본래 흰 연꽃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삿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정법 혹은 묘법이라고 이야기되죠. 그래서 삿드라고 하는 것이 바르다 혹은 미묘하다 이런 뜻이고 다르마가 법, 진리 이런 뜻입니다. 가르침. 그 다음에 푼다리카가 하얀 연꽃, 활짝 핀 흰 연꽃, 뭐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묘법연학의 그 원제목이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그런 만큼 연꽃과 관계되는 비유를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연잎과 연밥, 그 안에 있는 밥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 이제 씨가 있죠. 연밥의 관계를 방편과 진실 혹은 근본 이렇게 이제
예, 비교를 합니다. 연의 꽃잎이 있겠죠. 꽃잎이 있고 그 다음에 연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연잎은 예, 방편 이런 진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또 법학에서는 이것을 권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아, 이것을 이제 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뭘 원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은 법학경에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을 이야기합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부처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성문 그 다음에 영각 그 다음에 이제 보살 이를 삼성이라 그러죠.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진리의 세계가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편이라 그럽니다. 무엇을 위한 방편이나 이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냐 하면은 불성의 자리, 바로 성불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편이라 그러고 불성 앞에 일을 붙여서 일불성이라도 합니다만은 이 부분을 실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여기에 만족하고 있는 이들은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과정에 불과하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불을 시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권이라고 그래요. 권. 예. 그 다음에 이제 실 그런데. 그래서 개권, 현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낸다 이런 말이죠. 개권 현실 이 이야기는 방편에 대한 집착 같은 걸 다 활짝 열어서 부처의 자리를 드러내게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세 가지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꽃잎 자체는 연밥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꽃이 피어서 연밥이 생긴 후에 꽃이 떨어져서 연밥이 연그러진다. 이러한 세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이것이 바로 삼성에서부터 일승으로 가는 그러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그 세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화불로서의 부처님. 예. 이 화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맞추어서 나타난 모습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카필라바스투, 카필라성에서 탄생하시고 또 출가하셔서 성도하시고 중생을 제도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생로병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도 아프신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죠. 그것을 화불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화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처님께서는 오래 예전에 이미 성불하신 분이다. 그래서 구원성불이라 그럽니다. 구원이라고 해서 아주 옛날이란 말이죠. 옛날에 성불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진실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방편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게 한 것이고 이것이 진실이다. 그런 입장에서 여기에서 그 개적 현본 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 본은 근본 화불 혹은 법신불 구원성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이제 여기다 개자하고 현자를 붙이면 됩니다. 개적 현본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개근 근이라는 것은 화불을 이야기합니다. 가깝다 우리에게. 그래서 원은 구원성불 먼 그
옛날에 성불하신 부처님의 세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되겠죠. 이렇게 연잎이 피고 그 속에 연밥이 있고 그래서 그 아 권실 권은 꽃잎이 되고 실은 연밥이 되겠죠. 권실이 동시에 갖추어져 있다. 연꽃은 그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방편과 진실이 둘이 아닌 세계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이처럼 뭐 그 비유를 다 이야기하자면 한도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 연꽃은 우리 불교에서 대단히 심오한 진리의 세계까지도 상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그 불단, 수미단 가운데서 뛰어난 그 혹은 특이한 것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통도사 대웅전 수미단을 지금 보고 계신 건데 저 통도사 대웅전 수미단에는 어떤 것들이 조각이 있느냐 하면은 천상화, 천상의 꽃, 극락조, 또 사슴, 새, 물고기, 그리고 용, 말 이러한 것들이 3단으로 이렇게 쭉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목공의 진술을 볼 수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전등사 대웅전을 살펴보면은 전등사 대웅전 수미단에는 보면은 이제 도깨비 형상. 도깨비라는 것은 벽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삿된 것을 물리친다. 그래서 절집에서 도깨비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벽사의 의미입니다. 삿된 것들을 전부 다 물리쳐버리는 그와 같은 형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 봉황, 또 연꽃, 국화 등등의 조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어사 대웅전 수미단을 가보면은 여기에는 이게 봉황이 있고 그 다음에 천인상이 있습니다. 천인상 특히 이제 비천상 마치 그 아주 즐거워하는 듯한 그런 비천상 같은 것 천인상도 있고 역시 도깨비가 있고 연꽃은 빠질 수가 없겠죠. 연꽃, 잉어, 그 다음에 청룡, 모란, 사자상, 또 물오리, 뭐 자라, 개구리, 아미타어 이런 것이 이제 연꽃이라든지 꽃 사이사이 이런 게 같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굉장히 아주 그 마치 그 화엄 만다라를 보듯이 화엄경의 세계를 보듯이 뭐 이렇게 쫙 장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산에 사는 것, 허공에 사는 것, 물속에 사는 것, 땅 위에 사는 것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같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은혜사에 가면 백흥암이 있는데 백흥암 극락전 수미단이 또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용, 봉황, 사자, 그 다음에 모란, 또 흰 코끼리, 용마, 그리고 그 극락에 산다는 가릉빙가, 상상의 새죠. 가릉빙가는 사람의 머리 모양의 새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잉어, 또 이제 거북이가 사람이 되고 있는 형상, 그 머리 부분은 또 사람이 되고 있는 이런 형상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고 있는 거북이, 또 아미타어, 아미타어는 인어와 같이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상체 부분은 사람, 하체 부분은 물고기, 이런 형태를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구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난 그 수미단이 경산에 있는 환성사 대웅전 수미단인데 아마 자료 화면이 없을 겁니다. 네, 이게 조선조에서 일상적인 가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경산에 들릴 있으면 환성사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쭉 이렇게 병풍과 비슷한 형태를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 쭉 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독특한 구성이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꽃, 또 매화, 모란, 국화, 꿩, 원숭이, 뭐 사슴, 개, 코끼리, 가릉빙과, 가늠조, 해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괴사 원통전 수미단을 보면 아주 조각 솜씨가 또 훌륭하죠. 예. 그게 이제 도깨비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공작, 있고, 모란. 또 이제 그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야기, 여섯 상아 흰 코끼리가 마야부인, 어머니 마야부인 꿈속으로 들어왔다. 이런 거 있죠. 그 코끼리가 있고, 또 여의주를 쫓는 사자. 그 다음에 극락조, 그 다음에 익룡, 날개가 달린 용, 뭐 이런 그 새하고 용하고 뭐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금산사 대장전 수미단을 보면은 공양을 올리는 비천상, 연주하는 비천상, 연꽃, 모란, 봉황, 용, 도깨비, 백로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강사 대원구정 수미단은 새로이 했죠. 그래서 거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일대기, 원효 스님과 보조 진울 국사의 일대기를 했는데 채색을 하진 않았죠. 붉은 색, 한색으로 쭉 조각상을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덕사 대웅전 수미단은 육각형으로서 고려시대 때까지 쭉 있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수미단의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아시고 천정에서부터 이 수미단까지의 모습을 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훑어보시면은 아주 재미난 공부가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